예, 품이 있는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이나 신앙의 컬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성장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극단은 버리는 게 좋겠죠. 극단적인 게 두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운동을 거부하는 것고 또 하나는 성령 운동을 너무 지지하는 겁니다. 성령 운동 거부하는 건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계시의 종결성 그러는 건데 성경 말씀이 기록 끝나면 이제 새로운 계시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붙들고 나가면 된다. 근거가 어디 있냐면 13장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 또 폐하리라. 이거 봐라, 방언도 폐한다 그러죠. 그치지 않았나? 언제요?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래서 이걸 뭐로 생각하냐면 방언도 끝났다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주님의 재림과 천국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극단적인 거죠. 또 하나는 성령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방언 못하면 엉터리 크리스천이다. 100% 성경 받으면 방언한다.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문제가 있죠. 성경 누가 썼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보내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이 가는 게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균형이란 말이 뭐 설명하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밸런스를 맞추는데 힘쓰기 위해선 주와 동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이란 무엇인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사도행전적 방언이 있고 고린도적 방언이 있다. 사도행전적 방언은 뭐죠? 그건 외국어에 가깝죠. 그래서 사람을 대해서 하는 거,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방언.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거 외국어거든요. 8절에 보면 명확히 알죠.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16개국 정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난곳 방언으로 16개국으로 막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국어다. 요즘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죠? 외국어하고 많으니까 공부를 해야지 뭐 이런 거 받으면 되겠어. 근데 요즘에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인도 선교사님 중에 김수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얘기라고. 선교사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지금 인도 선교사지만 아프리카로 단기 훈련을 갔답니다. 가가지고 이분이 대구 사람인데 이제 가가지고 시골 같은 데 갔대요. 이제 뭐 현재가 어떤가 하고. 근데 대구 사람인데 어디서 대구 경상도 사투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뭐 내용을 보니까 그 어눌한 경상도 사투리래요. 근데 내용은 다 알아듣겠더래. 한국의 통일을 위한 거, 그다음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더래요. 아, 우리도 알잖아요. 대충 보면 이렇게.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길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봤더니 한국말 전혀 모르고 학교도 안 갔고 직업은 고철 주워 모으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냐 했더니 자기도 모른대. 방언이 원래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뭔 기도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자기 분명히 들었대요. 한국을 위한 기도였고 그 인도 선교사인 김수조 선교사님 간증에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도 이렇게 외국어로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사도행전적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언은 오늘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오는 고린도적 방언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라니 이는 알아듣는 자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리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대신 방언, 하나님을 향한 방언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은 뭐 랄랄랄라 뭐 이런 식이죠. 그죠? 또 딱 그렇지는 않아. 사람마다 좀 틀린데. 그 좀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 괴팍하게 방언할 때 보면 어이 겁나더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얼굴하고는 관계없이 방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패턴이 좀 비슷해요. 그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를 가능성이 크죠.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이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의식하는 거, 내가 의식, 예, thinking을 가지고 하는 기도.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에서 찬송하잖아요. 이제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고 영으로 찬송하는 거. 가끔 있어요. 선교단체 같은 데 보면 뭐 방언 찬양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내가 볼 때 좀 이상해. 그게 방언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거 다 있어요. 방서라는 거 들어봤어요. 방서. 방서도 있고 방 영서라 그러던가. 낙서인데 뭐 쓰는 거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써. 낙서 같지는 않아. 낙서치고는 뭔가 예술성이 좀 있어. 그 하나 찍어 올라 그러다가 또 여러분들 이상한 데로 빠질까 봐 안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적인 방언을 하면은 본인도 잘 모르고 이게 대중 앞에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방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아멘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16절 뒷부분을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비밀스럽게 하는 거지 잘 모르는 거다. 그다음에 좀 심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길거리 전도하는 거 봤는데 그 뭐 명동이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뭐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뭐 나쁘지 않아요. 저는 뭐 그거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여섯 일곱 명이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되게 크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가는 거 있죠. 겁나서 다 미쳤다 그러잖아. 23절 보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 유익이기 때문에 막 떠들면서 딴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외국어 방언. 기도하세요. 외국어 방언 달라고 그러면 또 주실 줄 아나. 아니면 뭐 언어 능력을 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고린도적인 방언. 이거는 방언 기도에 가깝겠죠. 그런 두 종류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방언의 유익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설교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거.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은 계속 강조하는 게 철저히 개인적인 유익이지 공동체의 유익은 아니다. 개인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공동체의 성장에 방언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런 거죠. 그럼 방언이 어떤 도움을 주느냐.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는 1시간, 2시간 정도 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잠깐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 보면 2시간이나 있고 그래요. 방언 기도. 방언 3시간. 옛날에는 그 제가 섬길 때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했거든. 그 신방법교회라는 데서. 11시부터 5시까지. 6시간 기도를 하는데 30분 딱 쉬고. 근데 그 1부 때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2부 때는 거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던데. 그래서 그냥 기도합시다. 그래서 1시간 줬는데 실수해가지고 1시간 40분 넘어가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뭐 2시간 정도 기도해가지고는 방언 잘 안 될걸? 그래요. 근데 방언을 하면 느낌이 자기도 뭘 하는지 모르는데 느낌이에요, 느낌. 회개인 것 같아. 방언 기도라면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그러는데 진짜 모르고 지은 죄 뭐 그런 거 있는가 봐요. 되게 영이 맑아지고 영이 깨끗해지고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핑계 같지만 제가 젊었을 때 말이 되게 빨랐거든요. 지금도 빠른데 이거보다 더 빨랐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계속 영감이 떠오르는 거야. 잊어버릴까 봐. 말하고 막 쏟아붓고. 근데 또 그때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임했어. 또 다 알아듣더라고. 엄청 빨리 하는데 그렇게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뭐 그런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깊은 기도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식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도 방언을 하면 좋습니다.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기도도 해요. 제가 최근에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경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그 아버님 정도 세대 얘기예요. 산기도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했냐면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서 기도하면 뭐 이제 잡아가더라고. 벌금 내고 그래. 평창동이라고 있죠. 우리 성령이 다니는 학교 서울예고 뒷산.
거기가 이제 삼각산 평창동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뭐 밤마다 크리스찬들이 그냥 바위마다 새까맣게 붙어 있었어요. 엄청 기도했다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 크리스찬 남자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외로운 분이에요. 이제 북한에 살다가 한국 전쟁 때 이제 가족이 헤어진 거예요. 이산 가족이죠. 근데 아내가 임신 만삭. 아내가 뭐 7개월인가 8개월인가 9개월 뭐 그쯤 된 것 같아요. 그죠?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내려왔다가 이제 전쟁통에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된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근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방언에는 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옆에 어떤 분이 통역을 해준다 그러는데 통역의 내용이 뭐 그거였어요. 기억에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만삭인 아내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를 낳대. 북한에서. 근데 이게 손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대. 그 손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래.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걸. 어쨌든 당시에는 되게 감동적이고 파워를 느끼고 뭐 그랬어요. 뭐 굳이 이거 신앙에 도움 안 돼요. 하여튼간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통역하는 은사도 있었고 방언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도움을 잘 모르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같은 데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 모르죠. 뭐 우리가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런 게 이제 방언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언에 되게 유익이 있습니다. 제정신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방언을 통해서 충분히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방언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도들도 방언 뭐 주시면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교회가 이렇게 허점이 없고 이렇게 틈들 같은 게 메워지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항상 통역이 있는 건 아닌데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통역의 은사 방언하는 사람이 100명이라 그러면 통역 은사는 한 명이나 있을까? 그럴 것 같은데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통역 그렇게 다 생각나는데 지금도 있나? 저 가평 가면 이번에 뭐 5월 11일 날 여전도에서 남이섬으로 뭐 야유회를 간다며 그 남이섬 바로 옆에 있는 가평의 기도원이 있어. 한월산 기도원. 저도 대학생 때 몇 번 갔다가 난 거기가 기도가 안 되더라고. 갔더니 뭐 개도 방언한다 그러면서 자꾸 그래서 내가 개 안 되려고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맨날 그 설교 반하고 반이 욕이야. 하여튼 그분은 장애인이고 자리 좀 잘못 쓰고 했는데 하여튼 능력은 있었어요. 근데 당시 뭐 그런 게 세계 부흥사 협회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그 전설적인 그때 뭐 이렇게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이분이 한국 대표로 갔어. 부흥사 협회라는 게 있었는가 봐. 뭔지는 모르겠어 나도. 가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 모이니까 이분이 뭐 영어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써줬대 영어를. 대표 기도하니까 영어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이분이 뭐 아나 여러분들 영어 좀 하는 분들도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읽으면 뭐 돼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분이 뭐 평생 못 배운 영어 하려고 다 집어 던져버렸대. 그냥 기도 못 하니까 방언 기도랬대요. 하늘산 기도원 출신이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해서 사람들 걱정했대요. 지금 여러 나라 사람들 모였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어떡하나. 근데 마침 미국 목사님이 하나 올라와서 영어로 통역을 하더래. 와,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쇼인가? 쇼 아니지. 그거 내가 볼 때 그거 가짜 같지 않던데. 그냥 그런 거. 예,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겸손하게 잘 쓰면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저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약간 방언 기도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왜 그러냐면 한나가 아들 없다고만 기도했을까? 그러면 옛날에 그 아들 좋아할 때 엄마들이 맨날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나오면 뭐 요한이니 맨날 뭐 그렇게 부르잖아. 몰라요? 신학교 가면 요한이 되게 많아. 뭐 김요한, 박요한 다 엄마가 그 서원 기도해서 나간 애들이야. 근데 믿음 좋은 애가 별로 없어. 다 이상한데. 하여튼간에 그 한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볼 때 그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입술만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게 방언기도 비슷한 것 같다고. 또 술 취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라고. 내가 볼 때 이게 정황상 방언기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때 아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뭐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 당시가 사사기 시대 아니에요. 사사기. 사사기 그 뒷부분 봤어요? 뒷부분에 그 레위인의 타락이 나오죠. 레위인이 첩 먹고 뭐 또 시대상이 안 좋잖아요. 뭐 첩이 또 뭐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나쁜 짓 당하고 그때 토막 내서 돌리고 뭐 그런 거 사사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라고. 근데 남편 엘가나가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역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사사기 뒷부분에서 야 어떻게 레위인이 첩을 두냐 이런 게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제사장인 엘가나도 첩을 뒀잖아. 한나와 분인나. 그죠? 아마 그래서 남편이 숨어 사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사역을 안 하잖아요. 제사장인데 사역을 안 해. 왜 안 할까? 숨어서 첩 데리고 사는 것 같아. 사명 잃은 남편.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는 시대의 어두운 상황,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상황. 이거 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 무너지고 남 얘기가 아니야. 남편조차 사역도 못하고 사명 잃고 있고 또 집안은 또 원수 집안 같아. 첩 데려가가지고 분인 나하고 맨날 갈등하고. 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고 우리 가정에도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영광의 회복을 원합니다. 아들 주시면 내 아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막가는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사무엘 때 와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국의 기초를 세우잖아요. 저는 한나의 기도가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윗 왕국의 기초거든요. 사무엘상은 어떻게 다윗 왕국이 세워졌느냐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요. 개개인이 고난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형상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거 하나님께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방어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우리 기도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기도는 내 뜻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준을 높이고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내 작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크나큰 유익이 있다. 그런 유익을 잘 누리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방언의 함정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좋은 건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깨끗한 옷이 때가 잘 묻는다고. 좋은 것일수록 뭐 이렇게 공격이 많죠. 그래서 방언이 좋은 건데 이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특징이 뭐죠? 윈윈이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너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방언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데 그렇게 단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막 방언해가지고 기도도 안 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배려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배려가. 갑자기 이런 생각 나네. 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꽝 부딪혔대요. 젊은이하고 어르신하고 이렇게 운전을 했답니다. 어르신이 나오더니 되게 친절한 분이더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친 데 없냐고.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다행이라고. 많이 놀랐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거 마시게. 그래서 위스키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셔가지고 좀 진정이 되냐? 예, 됩니다. 어르신도 드시죠? 아니야. 경찰이 와서 사고 처리 끝나면 마실게. 그랬대요. 믿을 놈 하나도 없죠, 진짜. 그 몰라요, 그런 거. 예. 은사를 받은 것들이 어떤 때는 남들에게 함정 파고 더 알고 있다라는 것이 상대를 넘어뜨리게 만들 때 쓸 때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방언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은근히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해. 그죠? 방언도 못하고 저 엉터리라 그러고.
이게 똑같은 거죠. 자기 유익인데 딴 사람한테는 그게 공격이 돼버리고 함정이 돼버리고 그러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교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교인들이 방언하는 사람이 막 늘기 시작해서 50% 이상의 방언을 했는데, 근데 막상 목사님은 방언을 못했대. 근데 교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목사님이 성령이 없다 뭐 비방하고 쫓아내자 뭐 이런 결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또 급하니까 또 간절히 기도했었겠죠. 하나님 쫓겨나겠습니다. 방언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을 안 주고 지혜를 주셨대. 이게 뭐냐, 학교 때 배운 헬라어를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대. 헬라어로. 그때 교인들이 무식해가지고 헬라어인지도 모르고 방언 받으셨다고. 그래서 교회가 화평해졌다. 뭐 옛날에 그 유명했던 신학교 유머인데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꾸 이렇게 공격하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도원, 그 좋기도 하지만 거기 웃긴 것도 있었어요. 제가 갔더니 방언을 가르쳐주는 그 모임이 있어. 그 방언을,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가봐서 방언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할렐루야 100번 하래. 할렐랄랄랄라 할렐. 그 엉터리지 그게. 에이. 하여튼 그래요. 그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프로퍼리로 되어 있고, 프로퍼리 적정하게 하라.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 그래서 항상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낮아지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방언은 겸손함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낮춰주죠? 제가 볼 때 인생의 전성기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제일 전성기인 것 같아요. 옛날에 광화문 갔더니 그 교보문고 앞에 그 크게 붙여놨대. 그 꽃이라는 시 뭐 다 들어봤죠. 한 줄짜리 시예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등산을 해보셨어요?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올라갈 때는 파트너도 안 보이고, 올라갈 때는 옆 사람 뭐 안 보이고, 배우자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 그냥 정상, 정상, 정상. 근데 내려갈 땐 다 보여. 내려올 때가 좋은 거예요. 내려올 때 경치가 보여. 내려올 때 사람이 보이고. 올라갈 땐 얘기도 안 해. 내려갈 땐 대화도 하고. 그래서 내려올 때 전성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일단 겸손해지라고. 내려놓음, 겸손함. 또 하나가 그때 제일 잘 보여요. 엄청 보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광야를 끄십니까? 광야는요, 미드바르라 그랬잖아요. 미드바르. 민수기라는, 원래 성경은 이름이 없잖아요. 민수기 첫 번째 문장이 베 미드바르. 베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인 또는 에시 엣. 베 베드바르, 미드바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라고 짓지 말고 광야기라고 지으면은, 이름을 지으면 더 많이 읽을 거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베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기라고 읽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겸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 풍성하게 주려고 지금 겸손한 그릇 만드시는 거고요. 또 하나가 그때가 제일 많이 보여요. 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보이는 게 다 기도가 되잖아요. 엄청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있기 전에 반드시 내려가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그릇,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것, 넓게 보게 만드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선용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해도 되고 못해도 됩니다. 그건 은사니까. 우주라는 단어가 유니버스 아니 유니버스. 그죠? 유니버스. 그거 두 단어 합친 건지 아시죠? 그게 원래 헬라어 단어인데 하나는 유니티. 하나라는 거. 유니라는 게 유니티. 하나됨. 버스는 다이버시티거든요. 다양성. 우주가 어때요? 다 달라. 다이버시티. 다양한데 하나야. 유니티. 그게 유니버스라고. 교회가 하나의 우주예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배려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서 은사를 잘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